우리 아이가 장애한데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생활이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체장애이고 정신장애는 아닌데, 친구들이 친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고요. 그럴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마. 근데 제가 항상 그냥 참으라고 하고, 그냥 네가 그냥 이해하라고, 걔가 더 나쁜 애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러나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앞으로 고등학교 사회 나가서도 계속 이럴 텐데, 제가 이럴 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애한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장애아를 키우다 보니까 애를 항상 쫓아다니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원 데려가고 기다리고 시간을 맞춰가면서 항상 생활하는데, 그 남편분이 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를 많이 구속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체크를 하고 나갈 때마다 허락을 맡아야 되고, 특히 밤에 나갈 때는 뭐 친구 모임도 못하고. 근데 조금 지금 나이가 제가 50대가 이제 다 되려고 하니까 저녁에 이제 모임을 조금씩 나가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그 네모 안에서 여기 나가지 말아면 안 나가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씩은 저도 남편한테, 불만을 제시하는데, 그럴 때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어쨌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뭐 내 아이 너 아이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일인데, 이제 본인이 낳았다는 죄로 지금 본인이 이제 다 소위 말하면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이 복지 사회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책임을 이제 가족에게서 또는 엄마에게서 조금 분산시키자는 거예요. 그 엄마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절반이라도 좀 들어주자.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상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나와 다름이 없다는, 평등하다는 것을 늘 얘기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게 지금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적선이지. 나와 평등한, 나와 다름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떠냐면, 아이는 오히려 장애하고 애들 사이에는 되는데, 그런 친구를 사귀면 부형이 어때요? 그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쿡 찔러가지고 사귀지 말아든지 데려오지 말아든지. 특히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는 덜한데, 이제 남녀 관계로 사귀면 이제 많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정상화를 가진 부모들이 좀 각성이 돼줘야 된다. 근데 이게 각성이 돼줘야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차별을 받는 속에서 자랐잖아요. 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 70, 80대는 학교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남녀 문제는 적어도 요즘은 거의 차별이 없다시피 하잖아.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 그러나 이건 참 많이 개선이 됐어요. 또 옛날에는 상남 양반 차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옛날에는 조금 장애가 있으면 뭐랬다?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저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욕했잖아. 그죠? 그러고 이렇게 뭐 몸이 동작이 이상하나 다리가 쩔뚝쩔뚝하면 애들 사이에서 그거 흉내 내야 안 내요? 흉내 내죠.
지팡이 집는 거 뭐 하는 거 늘 이렇게 장애를 흉내내가 병신 흉내를 내잖아요. 이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뇌리 속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교육을 시켜도 이게 남아있다, 현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나 장애 보면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걸 억울해하고 분해하면 이 세상 다 하고 내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국민 교육이 더 돼야 되고 아이들 학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교육이 돼야 돼. 이게 그렇게 인간 세상이랑 하라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돼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건 어리석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아, 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흉내내고, 비난하고, 욕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릴 때 자라볼 때 다 안 그랬어요? 아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아이가 있고, 대다수는 폐를 모아가지고 어때요? 개를 오히려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게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개선하려면 가정교육부터 유치원부터 굉장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주로 이 학습 위주로 가르치지 이런 인성교육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데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틈나는 대로 우리가 옛날에 어쨌고, 아시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신체가 장애도 평등하고, 남자, 여자도 평등해지고, 이런 계급도 없어지고, 이러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이런 차별이 남아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있다 해서 아무런 열등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나 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다. 이 문제만 아니라 아직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내 친구 또래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가 그 아이들을 미워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아이들 말에 네가 위축돼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그 아이들을 미워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아이들의 자란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는 게 낫다. 두 번째,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이런 장애가 문제가 있냐? 본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장애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불편할 뿐이다. 거기서 네가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거기 위축이 되면 애들이 더 길을 세우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런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너의 삶을 너가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엄마가 늘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엄마가, 이 장애아를 키운 엄마가 장애아로 인해서 힘이 겨워서 지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런 아이를 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아이에 대한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엄마가 당당해지지 못한다.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신세 타령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헬렌 켈러 같은 책을 읽는 이유가, 엄마가 그런 아이를 너무나 당당하게 키웠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입양할 때 우리는 그래도 인물 잘 생긴 거, 건강한 거, 온갖 거 다 따지고 입양. 그게 상품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미국에서 보면 자기의 둘이 셋이 키우면서 입양할 때는 꼭 어때요? 백인 안 하고 마다 흑인을 한다든지, 어디 버려진 아이를 한다든지, 오히려 장애를 어때요? 입양해가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애도 장애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아이인데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서 내가 굉장히 이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엄마 자신이 이걸 힘들어하면 아무리 의식으로 자부심을 갖겠다도 힘든데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정진을 해야 돼. 엄마 자신이 이 문제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아이가 되지.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위축이 된다는 건 엄마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이 아이가 딴 집에 태어났으면 제대로 보살피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도 이런 장애아를 가짐으로 해서 어때요? 세상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폭이 있잖아, 그죠? 이 말 없었다면 자기도 시금방지하게 살았을 거예요. 지잘난 맛에. 그런데 이름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통,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말 못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니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하고 대화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보다 자기가 먼저 당당해져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런 대화를 해야 돼. 그 아이 나쁘다 참아라. 이건 좋은 대화가 아니야. 그건 이제 불만을 가슴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아들이 이게 데모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불만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막 화가 나면 막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단지 불편할 뿐이지 열등한 것은 아니다. 모든 존재는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각각의 존중받을 존재지 토끼는 열등하고 사자는 우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한 게 아닌 것처럼 신체가 장애라고 열등한 게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불편한 거는 개선하면 돼요. 노력을 하면 되고 그런 자기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아이하고도 그런 식의 대화 세상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고 이해를 그렇다고 늘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이런 걸 개선하려면 자기의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것도 취미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해가 변호사가 된다 하더라도 막 어디 가서 저런 돈 버는 변호사보다는 어때요? 이런 장애의 차별이 있는 없게 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관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진로를 잡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장애 중에도 이렇게 생각이 바뀐 사람 굉장히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훌륭하다는 꼭 이름이 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자기가 당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외출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애를 안 돌보고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게 핵심이에요. 안 그러면 여자가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집에 있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자와 접시는 내돌리면 깨진다. 이걸 아주 머릿속에 아주 너무 강합니다. 그 주장이.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거 밖에 좀 돌리면 이게 어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본인이 위험부담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약간 열등의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약간은 열등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놓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그러면 그것이 또 어떤 열등의식이냐 어떤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경제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그러면 성적인 열등의식이 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부인한테 만족을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딴짓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남편한테 자신감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신감을 주도록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문제 삼는 것만 갖고 시비하면 해결이 안 돼.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걸 잘 이렇게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이도 됐고 하니까 적절한 최소한도의 이런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서로 하자.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싸워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만 살 수도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안을 만들자. 근데 그게 잘 해주면서 마음에 들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먹혀드는데, 네. 그냥 그걸 외면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이게 이제 나이 들더니 이제 나한테 덤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설득하기가 굉장히 이해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먼저 남편을 좀 보살펴서, 이렇게 살펴서 어떤 문제에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있는지를 좀 하면서, 너 없으면 내 못 살아 하는 태도를 좀 취해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뭐, 아이고, 다음 생엔 당신 같은 사람 안 맞아.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농담을 해도 어떤다.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아이고, 뭐,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당신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 어디 간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질나면 그렇게 말 안 해. 에이고, 마, 이 생만 해도 지겹다. 마. 다음 생엔. 다시는 당신은. 이렇게 하면 그게 웃으면서 농담을 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냥 그래 하자 성질나고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박주가 아이고 여보 성질나고 우리 싸우더라도 이혼 얘기는 좀 심하지 않나 내가 어떻게 당신 없으면 살 수 있어 그런 생각 얘기는 하지마 아무리 성질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이렇게 해줘야 돼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돼 알았죠? 지혜롭다면 그래 그 괜히 그래가지고 성질나면 어때요? 마누라한테 돈 써봐야 그냥 지 존중도 안 해주고 하면 결국은 돈을 어디 갖다 쓸까? 지 존중해주는 왕같이 대해주는 술집에 가서든지 밖에 가서든지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예 딱 갈라서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살 게 아니면 좀 영리한 게 필요해. 이게 수행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